네,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은 계시록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56분인가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사실 끝까지 못 끝냈습니다. 네, 오늘은 40분을 넘지 않겠다라고 지금 단단하게 작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 우선 그 계시록 그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여시고요. 6장부터 16장까지에 이제 계속해서 이 치열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치열한 그 반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6장에서부터 이제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잠깐 하면서 7장에서 소위 말하는 인터미션, 삽입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온 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치심을 하는 선택받은 14만 4천 명, 그래서 열두 지파에서 이름을 다 불러서 14만 4천 명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요. 그런데 그것은 상징적인 남발라고 말씀을 드렸고, 7장 5절 이하에 이제 열두 지파 이름이 쭉 나오지만 나중에 보니까 수도 없이 셀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8장부터 이번에는 일곱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나팔을 쭉 불어요. 불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기 전에 또 하나의 인터미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장부터 11장, 12장, 13장, 지난주에 13장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14장까지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바로 전에 인터미션입니다. 여기서 또 14만 4천 이야기가 또 나와요. 나오는데, 자, 일곱 인을 뗄 때에 처음 나왔던 14만 4천은 땅에서 보았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것은 지금 시온산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한참 그러니까 막 이제 싸움에 나가는, 전투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은 이미 다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록 13장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는데, 교회를 해치려는 불결한 삼위일체, 옛 뱀과라고 불리우는 그 사탄,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또 짐승, 그래서 사탄,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사악한 삼위일체의 이 집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어렵게 하면서 온 땅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매우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 14장에서 잠시 요한이 본 또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를 받고, 아니다, 지금 다 망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지금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기쁜 소식을 보여주는 또 요한의 또 하나의 비전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있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 14장에 나오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1절부터 5절까지를 이제 함께 보시면서 천천히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를 많이 강조하면서 시간을 많이 여기에 할당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13장까지 보면 막 악이 판을 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지금 뭐 그대로 그냥 속수무책처럼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1절에서 상기시켜 줍니다. 짐승의 표를 요구하는 세상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머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5절에서 이제 이 전쟁의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 이 내용은 앞으로 이제 계시록 20장부터 22장에 드러날 그 구체적인 결론을 미리 맛보도록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장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시겠는데, 먼저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죠. 시온. 자,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주위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시온산이 회복되고 거기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대환란 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집합할 것이다 라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온산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시온산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고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인가?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다.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마에 이름을 새긴다는 말은 소유를 말하는 것이고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표현 기억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맑은이 아니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2절 말씀에서 좀 시간을 많이 두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9절이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스럽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 물줄기, 물소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갈래의 물줄기 소리가 막 쫙 모여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냇물이 흐르는 시냇가에서 쫄쫄쫄 시냇물 그 흐르는 소리도 참 듣기가 경쾌하고 맑은데, 그것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 여러 다수의 물줄기 소리가 다 모아져서 그 소리가 지금 뒤에서 쫙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참 듣기 참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웬걸 큰 우레소리가 같은 소리가 또 들린다는 겁니다. 우레라는 것은 thunder. 그래서 great sound of thunder예요. 궁 하는 그런 궁 하는 소리가 지금 또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쿵 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조금 기다려봐, 이제 막 소나기가 막 팍 오기 시작할 거야, 뭔가 이 우레 소리가 들리면요 우리를 잠시 기다리게 만들어요. 뭘까 하는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물소리가, 많은 물소리가 들리고 큰 우레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래서 지금 요한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일어날까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검은 거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겁니다. 검은 거, 이제 영어 성경에는 harp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말로 검은 거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검은 거가 아마 harp라는 이제 아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 로마 시대 악기를 생각했을 때 harp입니다. harp. 여러분 그럼 harp면은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끄러운 소리입니까? 부드러운 소리입니까? 어떤 소리입니까? 예. 막 물줄기 소리가 막 나다가 커다란 천둥 소리가 쿵쿵쿵 나다가 그 다음에는 똥똥똥 하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 계시록을 읽으실 때 많이 한번 이렇게 상상력 속에 빠져들어가 보세요. 참 신기한 책입니다. 와, 이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뭘 생각하게 만들까? 바로 계시록 13장에서는 지금 온갖 사악한 것들이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런데 14장에서 잠깐 하면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검은 것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뜻밖의 반전의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반주 삼아서 반주 검은 거를 타고 있는 이들은 도대체 누군가라는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 3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할프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노래를 기타를 저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또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새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 계시록 5장 9절에서도 네 생물과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 14장에서는 모든 백성이 14만 4천 명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이 사람 밖에는 다른 사람들은 부를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새 노래라는 의미가 뭘까?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했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새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 은혜를 받고 이번 기회를 참 꼭 기억하면서 내가 노래를 한번 작사를 해야지 작곡을 해야지 해서 새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 새로운 간증, 새로운 계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14만 4천은 드디어 모든 악에서 승리를 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조금 이따가 보겠는데 15장 3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배워서 부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총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기 보세요. 분명히 3절에 보시면 이 속량함을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요즘 뭐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말입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다 진리로 통한다 하면서 모든 종교를 수용하거나 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 14장 3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땅에서 속량받은 자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이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아,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이 나오는 건데 성경은 우리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렇죠?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가 만든 그 우상 앞에 숭배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영적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다. 신앙적으로 순결을 지켰다.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약속했고 배교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끝까지 짐승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순결을 지키지 못한 자들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계시록 13장 17절 지난 시간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끝까지 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유혹이 어마어마했지만 끝까지 로마 제국 아래에서 힘들어하지만 배교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사람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서슴치 않고 간 사람들이고 결국은 십자가의 순교까지 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진정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또 4절에 보시면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첫 열매로 드린 자들이라는 겁니다. 첫 열매로 드렸는데 당연히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그 자칫하면 말입니다. 첫 열매이니까 14만 4천이 첫 열매이니까 이단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 이후에는 또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첫 열매라는 의미는 첫 열매가 있음으로써 다음 더 많은 수확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첫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라는 것은 수확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 상징적으로 이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첫 열매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었다. 그래서 결코 이 사람들은 옛 뱀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짓이 없었다. 왜냐하면 사탄의 추종자들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사탄 자체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 가운데로 빠뜨릴 때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말했느냐? 안 죽는다라고 거짓말을 계속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모습이고 14만 4천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천만의 말씀 시온산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들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죄악에서 돌아서는 회개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복음을 들고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한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제 그런 시간은 지금 아주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중한 심판을 정말 무지하게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더 이상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그런 첫 번째 천사의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두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와서 외치는 말은 바벨론은 무너졌다. 바벨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 바벨론은 당연히 그 기원전 587년에 유다 민족을 패하게 만든 그 바벨론도 있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밧모섬에 유배된 요한의 입장에서는 1세기에서의 바벨론이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로마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도 무너진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 이상으로 벗어나서 오늘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총토로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제는 이 적의 세력이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7절로 8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의 잔으로 열방을 취하게 했고요.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가 9절부터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첫 번째 인터메션에서 화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인터메션에서 지금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배하라, 마지막 찬스다. 바벨론은 무너졌다.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면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똑같이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성도들은 인내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셋째 천사는 지금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반드시 이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 압박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립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신앙의 중립은 없다. 누구의 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표를 받을 것이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인내가 필요하다.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여기서 요한은 누가 진정한 성도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온갖 핍박과 환난을 끝까지 참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을 한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하고 저항하다가 순교한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사람들은 왜 복이 있냐면 이제 이 땅에서 비록 생은 다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진정한 쉼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제부터는 그가 행한 모든 선한 행실이 그 뒤를 따라오면서 이제 최후의 심판날 앞에 그들을 세워줄 이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그런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들은 복된 자들이냐라는 질문에 저희들에게는 쉼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그 뒤를 따라오면서 증거해 줄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주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했을 때 주님은 끝까지 기억하시는구나,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천사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때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마지막으로 전파되고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전파되고 선포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되고 차라리 순교까지 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이들은 복된 자가 될 것이라고 이런 비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마지막 추수 그리고 마지막 재난입니다. 여기서 지금 마지막 수확 혹은 마지막 추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결코 좋은 의미에서의 추수가 아니고요. 이건 심판의 의미에서의 마지막 수확입니다. 이제 요한이 14장에서 세 번째로 보는 비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과 매우 유사해서 특히 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승리하는 자이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메시아라기보다는 왜냐하면 15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서 여기 14절에 나오는 이 인물은 메시아가 아니라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당당한 모습으로 예리한 낫을 가졌다. 낫이라는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메시아를 대리해서 나와서 지금 이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한다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낫을 휘둘러 거두라 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곡식을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땅의 곡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지티브한 의미에서 막 무럭무럭 막 풍성한 열매를 지금 거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셨던 가라지를 지금 다 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세 번째 천사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 합쳐서 천사가 일곱 천사가 등장한 거예요 지금. 아셨죠? 왜냐하면 6절부터 천사가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왔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천사가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나온 거예요. 일곱 번째 천사가 제일 강력하게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 이제 그 전에 나온 천사에게 명령을 하면서 예리한 낫을 갖고 이제 낫을 휘둘러서 다 익은 것을 거두는데 다 익은 그 곡식이 다름 아닌 포도송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다. 그런데 포도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랬더니 보세요. 그랬더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는데 틀에서 피가 막 나서 마을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1600 스타디온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300km의 거리. 이건 그냥 어떤 이 3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5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그냥 피 막 그 포도를 터트려가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흐르는 것처럼 이것이 300km를 막 흘러갔다. 이 끝없이 흘러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요, 이런 이미지들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예를 들면 요엘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서 앉아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매우 유사하죠? 이 내용과 계시록 내용이. 여기 지금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기드론 밸리, 기드론 골짜기를 말합니다. 예, 이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그 가운데가 골짜기인데 그 거기가 기드론 골짜기. 예, 지금은 묘지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이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간 곳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만을 목도하게 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아무 손을 쓰지 않고 대신 이겨주시는 그 여호와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지금 낫을 들고, 그렇죠? 막 곡식을 막 그 익은 곡식을 막 밟고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친다. 악이 컸다. 여긴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낫을 썼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포도주 틀이 막 포도주를 짓밟아가지고 포도를 짓밟아서 즙이 터져서 포도가 터져서 즙이 돼가지고 막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진행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크게 계시록 14장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절부터 5절까지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항하는 사람들이 결국 받게 될 심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이 주는 메시지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배교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영적 순결을 지켜라.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라.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기억하고 있다.
순교할지라도 주 안에서 잠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듣기도 쉽지 않죠 여러분. 계속 따라가시기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조금만 하면 약속대로 10분만 더 하면 이제 40분 깔끔하게 끝내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14장에서 15장으로 이어지는데 15장 1절에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5장은요 이제 드디어 일곱 대접 그 일곱 재앙의 대접을 쏟기 바로 마지막이에요. 바로 마지막. 그러니까 삽입의 맨 마지막 부분이 계시록 15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16장부터는 일곱 대접, 재앙의 대접을 막 붙는 게 나오는데 그 일곱 대접과 먼저 나왔던 두 일곱 시리즈의 차이는 뭐냐면요. 적어도 두 일곱 시리즈는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사이사이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마지막 일곱 대접 시리즈는 회개가 없어요.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냥 쭉쭉쭉 모든 게 다 심판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그리고 여기에서 그 무시무시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져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바로 전인데요. 아, 그런데 여기 또 검은 거가 또 나오네요. 하프가 또 나와요. 네. 자,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3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 새 노래가 바로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부른 그 노래고요. 그 노래가 지금 계속 지금 14장에 이어서 15장에서 지금 연속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찬양을 하는데 여기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 이긴 자들이 끝까지 짐승의 그 수를 이겨내고 이름을 이겨내고 그 영향, 그 압력에서 벗어난 자들이 이긴 자들이 유리바다에 가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니까 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불이 섞였다니까 이제 심판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예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펼쳐질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제 서론 부분인데 여기서 인간이 최악의 상태까지 가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16장에 가서 나오게 되고 지상 최대의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삼위일체의 그 악한 영들이 드디어 그 진상을 드러내는 내용이 16장 13절에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바로 전에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3절에 보시면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왜 이렇게 같이 합쳐서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 두 노래의 공통점은요, 승리입니다. 승리.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비한 기적을 우리 앞에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십니다. 모세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또한 어린 양의 노래도 승리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지만 어린 양은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승리자의 노래. 주의 이름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주님이 거룩하게 드러나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굽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신실하심을 증명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록에서도 다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충성된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공통점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새 신앙을 갖고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인내하며 끈기를 갖고 승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제 계시록 1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부터 보시면은요, 아주 좀 이색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또 이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네 번째 비전입니다.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막 다 터지는 겁니다. 증거 장막이 열렸다는 말은 하늘의 지성소가 열렸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 심판을 위해서 마지막 일곱 재앙의 대접을 붓기 위해서 되는데 이것이 끝나기 전에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확 열리죠. 그리고 온 성도가 들어갑니다. 더 이상 성전에 문이 없어요. 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이 열리면서 지금은 그 진노의 대접이 쫙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계시록 14장과 15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로마 시대에 그때를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정말 순간순간이 어려웠거든요. 예수를 믿다가 발견되면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결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모든 환난을 다 극복하고 면제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면제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환난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았기 때문에 결코 악의 세력이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은 빼앗아가도 순교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끝까지 남아서 증거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제 다르게 그 세대주의에서는 말입니다. 이미 계시록 3장이 끝나고 4장 그때 이미 다 들림을 받아서 올라갔다라고 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지 않는다. 환난을 지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해석과는 좀 차이가 있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제가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그 평양에 복음을 처음 이제 들고 들어간 분이 마포사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장터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참 그 마음이 안 좋았던 사람이 있어요. 막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서양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막 화가 막 끌어가지고 그래서 돌을
던져서 마포자멜 선교사의 그 이마를 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기풍이라는 이제 악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깡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죠. 회심을 하죠. 그래서 최초 일곱 명의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되면서 일곱 명의 이제 그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포사멜 선교사는 이기풍을 제주도에 파송합니다. 근데 제주도에 갔을 때 완전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쓰러지고 해변가에 이제 쓰러져 있는데 제주도의 방언으로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무슨 말을 하는 해녀를 바라보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아남고 제주도에서 교회를 여러 개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너무 제주도에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나는 육지로 나오고 싶다 해서 마포사멜 선교사에게 편지를 쓰죠. 이제 나 좀 나오게 해달라고 하니까 자네 나의 돌을 던져가지고 내가 이마 깨지고 아직 상처가 아직도 피가 마르지 않았고 상처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힐링 될 때까지 당신 좀 더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생을 더 하다가 나중에 이제는 됐습니까? 이제 그럼 나와라.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순천으로 간 거예요. 순천 중앙교회. 거기를 이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됐냐면요.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일제치하에서 14명이 이제 투옥을 하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됐고요. 옥에서 너무 심하게 고문을 받고 너무 고통을 받아서 옥에서 나와서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고 그렇게 참 아름다운 삶을 마쳤어요.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계시록을 그렇게 읽은 겁니다. 왜?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면 안 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사회적인 하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교를 한 사람들을 나중에 결국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는가를 스스로 뉘우치게 되고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대한 한경직 목사님도 내 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하나 지은 것이 있는데 나도 신사참배를 했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리 험하다고 해서 면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쨌든 끝까지 여기서 배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올 때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 대해서 시온산에서 함께 부르는 14만 4천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